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셀프 세차와 셀프 주유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의외로 이거 몰라서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영상 보시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주유소에 들어왔을 때 주유기 옆에 바짝 붙이는 것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주유기 옆에는 항상 바짝 붙이려고 기계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 주유기 옆에 있는 저 칸 있죠? 칸에다 그냥 올린다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유기가 내 옆에 오게끔, 내 왼쪽에 오게끔, 혹은 왼쪽 살짝 뒤쪽에 오게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유기 옆에 섰으면 시동은 파킹 놓고 사이드까지 채우고 시동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모든 차의 주유기 버튼은 운전석 왼쪽편에, 제 차는 여기 있네요. 여기 아니면 의자 옆 요 위치에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에 무조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눌러주고 내릴게요. 자, 그 다음 주유기 기계 보시면, 이거 스마트폰 쓸 줄 아실 정도면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셀프 그냥 글자 나오는 대로 누르시고 휘발유나 경유에 따라서 눌러주시고, 결제 방법 신용카드, 신용카드 저는 3만원을 넣어볼 건데, 가득 넣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용카드를 IC 카드 리더기에 밀어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카드 틀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너스 카드를 읽혀주세요. 자, 보너스 카드 있으신 분들은 읽혀주면 되고, 없으면 없음 누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휘발유가 주유됩니다. 자, 그럼 노즐을 들고 주유하세요. 자, 노란색 노즐이 휘발유, 파란색 또는 초록색은 경유입니다. 자, 휘발유 노즐을 열기 전에 문을 열고 주유구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냥 병뚜껑 열듯이 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잡으실 때 주의사항은, 앞에 보시면 이 레버 있죠? 이거 같이 잡아서 빼지 마세요. 빼다가 누를 수 있으니까 그냥 뒤에 손잡이만 잡아서. 그 다음 주유기에다 꽂아주는데, 자, 잘 꽂아졌는지 손을 놓고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주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안 꽂은 상태,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 쏘면서 놓으면 이거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기름 다 나가요. 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 주유기 레버 그냥 당겨주시면 기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득 넣기나 이런 거 하셨을 때 계속 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쇠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걸어주시면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주유기 기름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설정한 금액이 다 들어가면, 그만큼 다 들어가고 나면 자동으로 주유기 레버가, 저 손잡이 레버가 탁 하고 풀리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자, 볼게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탁 하면서 풀리죠?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하면, 자, 여기서 노즐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연료 캡을 레버를 후 풀어주신 다음에 빼주세요. 그냥 쑥 빼버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잘 털어주세요. 잘 털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영수증 나오죠. 영수증 나오기 전에 뚜껑을 닫습니다. 자, 요거 어디까지 닫냐면, 돌리다 보면 따닥 소리 나요. 이거 더 돌려봤자 계속 헛돕니다. 그냥 딱 소리 날 때까지만 딱 돌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딱딱 닫아주시면 되겠죠. 신용카드가 리더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수증 받고 카드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간단하죠? 자, 일단 저는 주유를 하고 나면 항상 기계세차를 합니다. 요 기계세차와 셀프세차, 그리고 손세차 맡기는 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주유했어요. 아, 여기. 여기야.
주유비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 거예요? 네. 얼마를 하면 어떻게 돼요? 5만 이상 하면 3,000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안 넣으면 5,000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계 세차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세차 요금을 조금씩 다르게 받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 세차 들어갈 때는 앞에서 사람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 수신호만 잘 보셔도 그냥 그대로 오라고 하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수신호만 잘 보셔도. 자, 천천히. 이때 브레이크 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셔야. 놓고 사이드 미러는 접어주세요. 무조건 사이드 미러는 접는 버튼으로. 자, 그래서 브레이크에 밟을 떼는데, 자, 요 기계 세차가 두 종류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차가 가만히 있고 기계가 움직이는 형식의 기계 세차인데, 사실 초보분들한테는 이게 차라리 더 덜 무섭고 괜찮아 보일 거예요. 요거 말고 이제 기아 중립에다 놓고 차가 움직이면서 끌려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쭉 지나가면서 거품을 다 뿌려줘요. 기다리고 있으면 앞에 램프에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죠? 그러면 기아 파킹 풀고 사이드 미러도 펴고 앞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이 기계 세차할 때는 바쁜 주유소 시간이나 주유소마다 다 다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떤 곳들에는 물기를 전혀 닦아주지 않습니다. 물기를 전혀 닦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비가 돼 있죠? 청소기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내 세차까지 다 여기서 하시고 가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실내 세차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 세차를 하고 나오면 기계가 물기를 닦아주지만, 그래도 거울이랑 이런 부분들에 물기가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비되어 있는 걸레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다른 곳들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거울 쪽은 물기를 닦아주세요. 그래, 얼룩 안 지고 깨끗하게 세차한 느낌 나게. 그리고 와이퍼도 이렇게 탁탁 털어서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놓으면 여기 때가 껴서 와이퍼질 할 때 와이퍼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쪽도 탁 털어서 이렇게 한번 싹. 자, 그러면 끝.
already feel it that. Give me a little more dark in the spotlight. Do I wanna know something? You look into my eyes and fell off.이제 세차장에 오시면은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코인 넣고 돈으로 현금 넣는 데들도 있고요. 현금으로 넣는 데들도 있고 있습니다. 앱이 설정 누르면 저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대충 거품을 대충 칠해주고 원래는 여기 스펀지가 있으면 손으로 한 번 더 문질러줘야 깨끗하게 때가 없어집니다. 근데 스펀지가 지금 없으니까 그냥 물 뿌릴게요. 추워 죽겠어.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자, 주유 진짜 쉽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번도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셀프주유소 무조건 들어가 보시고요. 만약 셀프주유소에 갔는데도 잘 모르겠다면 셀프주유소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직접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셀프세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기계식 세차에 들어가면은 막 기스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셀프 세차 솔로 막 문지르면 기스가 나지 않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둘 다 기스 많이 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기스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스가 아니라 광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벗겨질 정도의 잔기스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가 차를 정말 애지중지하고 막 광택 매기고 유리막 코팅 매기고 막 이렇게 해서 타시는 게 아니라면 기계 세차 들어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지 말고 기계 세차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셀프 세차를 하실 때는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무조건 솔질보다는 가볍게 솔로 거품 묻혀놓고 스펀지 솔로 닦으셔야 기스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이 추우니까 고무장갑 필수로 끼고 셀프 세차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힘드시다면 그냥 손세차 맡기세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